대선이 다가오면서 이런 막말뿐만이 아니라 SNS나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와 비교해서 5배가량 많아졌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짧은 대선 기간에 많은 후보가 나서면서 이런 가짜뉴스들이 양산되고 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한상훈 기자입니다. 북한에 충성하는 빨갱이, 세모그룹 유병원 회장 비자금에 연루됐다. 할아버지가 친일파다. 대선 후보들을 겨냥한 가짜뉴스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런 가짜뉴스와 유리한 여론조사만 발췌해 유포하는 등 여론조사 불법 사례를 합쳐 3만 건 넘게 선관위에 적발됐습니다. 가짜뉴스는 지난 대선에 비해 5배 넘게 늘었습니다. 대선 주요 국면마다 급증했습니다. 지난 3월 후보 등록 시점에 3배가량 늘었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하자 다시 한번 튀었습니다. 선거 준비 기간이 짧은 데다 오자구도로 공격 대상이 많아졌다는 것도 가짜뉴스가 판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짧은 것이 사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거티브 뭐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네거티브 선거 운동이 더 그 효과적이다라는. 적발된 유통 경로를 보면 네이버 밴드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개형 SNS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공개형보다는 폐쇄형 SNS에서 가짜뉴스가 더 많이 유통된다는 겁니다. 카카오톡과 인터넷 카페 등 폐쇄형 SNS에서 퍼나르기를 통해 확산한 가짜뉴스는 공개형 SNS에 게시되기 전엔 적발이 어렵습니다. 법적으론 단순 퍼나르기도 다른 사람의 낙선을 목적으로 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실제 단속 실적은 미미합니다. 이 때문에 선관위는 가짜뉴스를 제보하면 포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